성전아 다시 국민의 힘 우리 함께 승리하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 지금 국민의 힘 가슴속에 큰 꿈을 향해 우리 함께 달려가 국민의 힘 손잡아 우리 함께 달려가 국민의 힘 손잡아 네 여러분 우리 율동팀 본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길경 후보 반드시 국회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멋진하게 즐겨주세요! 박수! 없어 든든하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두 분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박영호 후보님, 한길용 후보님. 이런 파주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국회로 가시겠습니까? 신나는 댄스로 함께해 주신 파주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국회로 가서 멋진 정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동규 공동선대위원장의 찬조 말씀을 더 한 번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규입니다. 오늘이 바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파주를 대표하는 한길영 후보 다시 한번 힘찬 화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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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박영호 후보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모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든 이 나라 지키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켜주실 거죠? 이번에 사전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본투표에서는 옆집, 뒷집, 가족 모두 다 함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을 위해서 뭉쳐주시겠습니까? 파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닙니다. 파주의 자존심, 보수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손으로 꼭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론조사 뭐 압도적으로 200석 한다. 저희 대한민국이 그렇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정권, 물가 경제, 안보 경제 다 이번 정권에서 만들 수 있도록 여기 힘 있는 후보, 준비된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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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영. 저는 누구보다도 파주를 잘합니다. 파경호, 파경호, 파경호. 네. 선거는 축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선거는 축제입니다. 연호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파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꼭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파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파주는 안보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입니다. 우리 가불이 똘똘 뭉쳐서 이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파주가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파주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요.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이번에 파주는 어렵게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결정해 주신 것만큼 꼭 당선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교통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하나가 돼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제를 무조건 망친다고 하고 뭐만 하면 다 반대하는 야당 정권을 넘겨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파주와 대한민국을 살려면 국민의 힘이 뭉쳐야 됩니다. 제가 국민의 힘 하면 뭉치자 이십시오. 국민의 힘! 국민의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후보가 오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신 것 같으니까 이 기원을 몰아서 4월 10일 국민의 힘과 파주의 당선을 기원하면서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주시! 파주시! 파이팅! 국민의 힘!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경제 전문가 박용호와 교통 전문가 한길용이 파주시를 승리의 바람으로 이끌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선대위원장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갑 지역구의 선대위원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영 선대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 박용호 후보와 한길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지요? 갑 지역은 12년 동안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됐고, 을 지역은 8년 동안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유루덕 구모 12년 동안 지하철 3호선만 팔아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 3호선 예타 면제 민주당이 결정했다. 정부와 국힘이 동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 그리고 여당 의원으로서 또 삼선의 기획재정 위원장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또다시 지하철 3호선 예타 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정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GTX-A 노선이 연다산리 금가옥 같은 농지에다가 기지창을 만들고 그곳으로 종점을 하고 있습니다. GTX-A 노선 문산에 있는 기지창 사용하자 할 때 박정 의원은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아무 목소리 안 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GTX-FT 노선을 문산까지 끌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정신 차립시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 갑의 박용호 후보와 을의 한길용 후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 믿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당 독주 막아내고 파주시의 박용호 한길용 후보 꼭 국회로 보냅시다. 우리 갑지역 선대위원장 이무영 위원장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20대 대학생 청년 유호진 청년을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파주에 거주하는 청년이자 역사를 전공하는 20대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군 잠수정에 의해 반파되어 침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호국 영웅들을 기려할 상황 속에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파주을 박정 후보는 적국묘지에서 열린 북한군 추모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전원이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청년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필자로서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평화를 다짐하는 뜻깊은 장소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억입니까?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국민의힘 한기룡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써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보고 저는 군대를 다녀온 청년으로서 위로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께서 안보 1번지 파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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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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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박 후보는 금촌역 앞에서 현 정부를 무능력, 무책임, 국민 무시의 삼무정권으로 규정하여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묻겠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기획재정부에 따른 정권병 국가부채 증감률에 의하면 현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확연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성장률을 평균치는 문정부 2.38%, 현 정부 2.6%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보다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박 후보님, 지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은 5년간 무려 26조 원에 해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 총생산 300달러 시대에 기술자들의 피땀 눈물로 일군 원자력 발전 기술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심판대에 올라서야 하는 사람은 무능력으로 국가부채를 대폭 늘리고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폐기한 이전 정부가 아닙니까, 박 후보님?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닙니다. 파주시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20대로서 떨리는 마음으로 어제 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한국과 파주를 위해 국민의힘의 후보 한길용 후보님을 파주시 대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호 후보님께서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민주당 정부하에서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한 연설 들어주신 파주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연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닌 평범한 파주 시민, 파주 청년, 유진 청년의 찬조 연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파주 청년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주를 이끌어갈 민생을, 다시 하겠습니다. 파주의 발전을 판을 바꿀 민생 앞으로 오직 한길로, 한길로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일꾼 한길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나라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일 잘하죠? 예! 일 더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다수석, 윤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야죠. 다수당의 횡포 막아야죠. 3년 전 여기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우리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지켜야죠! 민주당이 요즘 떠드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200석 만들어서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4월 10일 날 기호 2번 한길용, 기호 2번 박용호에게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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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호, 박용호, 박용호. 파주에서부터 승리를 해서 우리 파주시를 지키고 경기도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좀 아까 우리 청년 연설 잘하죠? 이러한 청년 우리가 지켜야죠. 이러한 청년에게 우리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파주을 현역 국회의원 누굽니까? 박정 의원입니다. 2023년도에 재산이 505억 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후보자 등록하면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350억 원입니다. 이거 150억 원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봤습니다. 150억 원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비상장 주식 빼고 세금 내고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들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이래요. 증여받은 돈을 가지고 1억 원 아노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92년생이 뭘 해서 1억 원을 기부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청년들 가슴이 어떻겠어요? 왜 청년들한테 절망을 줍니까? 좌절을 줍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확실히 혼내줘야죠. 자, 또 하나, 이 옆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엄청 많습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3년 전, 4년 전 코로나19 사태 때 문재인 정부가 문 닫으라고 했으면 닫고 영업시간 단축하라고 그럴 때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거의 망했죠? 이 사람들 어떻게 줘야 됩니까? 손실보상 해줘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그 돈이면 자영업자들 네, 여러분, 손실보상금 줍시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도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한동훈을 외쳐주십시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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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파주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파주에 정말 만족하세요? 박용호와 한길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파주가 저와 함께 바뀝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생 끝에 만들어낸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들에게 맡기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너무 고생하면서 이 나라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과 파주가 함께 가주십시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게 파주를 맡겨서 만족하세요?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파주를 위해서 몸바쳐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북도를 만든다 누가 약속했죠? 제가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에서 주요 공약에서 그걸 뺐습니다. 그럼 여러분 파주가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경기 북부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군사 규제들 한 번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경기 북부가 서울의 방어막처럼 군사 규제를 계속 받아와야 합니까? 이거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의 군사 체계나 군사 기술에 맞는 규제입니까? 포의 사정거리 생각하면 이게 굳이 여기에 모든 제한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희생하셨고 충분히 인내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 제한들 저희가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다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주, 새로운 경기 북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그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한길용입니다. 여러분이 한길용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같이 따라갑니다. 박용호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법을 지키며 사는 시민들이죠? 여러분 법을 지키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국지나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데 그걸 두고 보실 겁니까? 여러분 이틀 하루 뒤에 이제 자고 나면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우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서 수개표를 병행합니다. 다 하나하나 손으로 까볼 겁니다. 저희를 믿고 사전투표부터 나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투표를 안 가면 저희는 그냥 기가 꺾입니다. 저쪽에 기가 꺾입니다. 저쪽은 3일 투표하고 우리는 하루 투표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나갈 겁니다. 254명 모두 사전투표에 나갈 겁니다. 사전투표가 이번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 시민의 승리의 출정식이 될 겁니다. 범죄자와의 대결에서 선량한 시민이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법을 지키는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범죄자들과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부족한 것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당에 온 100일 동안 그거 어떻게든 고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고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당 그렇습니까? 양문석, 김준혁 이런 사람들 바꿔야 한다. 박은정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이 얼마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정치가 어떻게 민주정치입니까? 저희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바꿀 겁니다. 저희는 그래왔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럴 겁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 눈치 전혀 안 볼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눈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타주를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타주를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번 선택해봐주세요. 한길용을, 박용호를, 타주가 바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나서주십시오. 주인공이 되어 나서주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셔서 바로 투표로 가시되 한 분씩만 더 설득해 주십시오. 타주의 선량한 시민들 한 분씩에게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무리 생각 차이가 있더라도 범죄자들에게 우리 타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주에 잘하겠습니다. 파주를 진짜로 바꿔보겠습니다. 박용호와 한길영과 저 한동훈이 파주를 위해서 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 살려달라고 여러분에게 징징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들께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길용을, 박용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함께 싸우고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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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용호 우리 한길영 후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파주 발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저희들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들 두 가지 연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이재명이나 조국과 같은 범죄자들 국회에서 발개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범죄 집단을 몰아내서 어렵게 지켜온 대한민국 지켜내는 것이 우리 당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저희들은 진정한 파주 발전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 지역을 그동안 맡아왔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고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심판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여러분. 정권 심판은 대선 때 하는 것이고, 일 못하는 사람들 몰아내는 것이 총선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파주를 구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영호와 한진영입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한동훈 비서부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일정상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